어제 토요일이었죠. 이 본당에서 현 체제로 드리는 마지막 그 리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머그컵에다가 방금 인사 나누었던 글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를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그 전자펜으로 써서 그 수고하는 형제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글을 또 컵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이상하게 흐려져 가지고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도록 인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생뚱맞더라고요. 네. 자, 모든 것이 뭐 하다고요?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왜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은, 이게 뭐지? 이거 힘든데? 벅찬데? 이건 나한테 아닌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길게 늘여놓고 보면, 지나와 돌아보니,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감사를 향해서 다가갈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자, 오늘은 감사의 주일인데 제목이 감사와 뭐죠? 헌금이에요, 헌금. 예수님의 열 가지 명령을 진행하는 과정에 오늘 사실 일곱 번째 순서가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주제와 오늘 절기를 슬쩍 섞은 거 아니냐?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그 기본 정신이 감사가 밑바탕이 된 것이 헌금의 출발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일조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전쟁터에서 붙들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집에서 기르던 군대 318명을 데리고 국외 족장이 엉켜붙은 실질적인 중동전쟁이죠. 그 중동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되찾고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노획물까지 챙겨서 의기양양해서 돌아와요. 이때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두 왕이 환영을 위해서 나옵니다. 한 왕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거긴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소돔 왕이에요. 각각 환영사를 하는데 멜기세덱 왕이 이런 환영문을 내놓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모든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뭐하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은 찬양과도 동의어입니다. 그분을 높여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께 감사하라.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고 아, 이 모든 주권자도 주님이시오. 얻게 하신 것도 승리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고 열의 첫 것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이 십일조의 시효예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곧 누구의 예표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왕이었습니다.
이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10분지 1이라는 산술적 개념으로 계산해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첫 것이라는 것은 산술적 개념이 아니라 첫 것이라는 히브리적 개념은 모든 나머지 것들을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고백이 담아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라가 이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은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네? 아니죠. 열의 첫 것을 어떤 의미로 소개했죠? 대표하고 전부를 상징한다는 뜻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해서 이 9도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11조에 담아드리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11조는 첫 번째가 감사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결론은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11조 행위 자체가 율법 시대 이전의 기록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고요. 총 수입에서 해야 됩니까? 이익을 떼고 해야 됩니까? 세금을 제하고 해야 됩니까? 떼고 해야 됩니까? 포함해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율법이라면 10분의 1만 하면 돼요.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감사가 기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전부를 그분께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후에 소돔왕이 뭐라 그러죠? 이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라는 멜기세덱의 환영사와는 달리 이거는 네가 수고했고 네가 땀 흘렸고 네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네가 가져라 이렇게 환영사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 멜기세덱으로부터 들었던 그 동일한 고백을 인용합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나니 신발끈 하나라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에 대한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감사의 정신이요.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머지 9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쓰겠다는 고백이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쓰겠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사실상 율법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헌금에 관한 주제는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1차적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아름다운 헌금을 우리가 잘못 적용했거나 잘못 사용했거나 잘못 가르친 책임이 있어요. 이거를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비틀려져 형성이 되었는고 하니 설교에 대해서 언급 안, 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라는 잘못된 공식이 성립되었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찰스 에드 스펄천 목사님은 그의 설교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헌금을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악한 목사라고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 신앙생활에 시금석이면서 동시에 마땅히 건강한 방향으로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부는 들어보니 이해는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교회가 돈 그따위로 쓰는데 내가 미쳤냐고 헌금하게, 차라리 내가 알아서 도와줄 때 도와주는 게 낫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물어보면 저라도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저라도. 200% 300%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 또한 아슬아슬한 방법인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거기에는 잘못된 동기가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의의가 생성될 수가 있는 아슬아슬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득치 않더라도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헌금이 사용되고 그 헌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워낙 현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측면에서 실수들을 해왔으니까 의식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나 헌금 안 해. 차라리 내가 알아서 도와줄 때 도와주고 하는 게 낫지. 표면적으로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것만큼 또한 아슬아슬한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림 몇 컷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몇 주 전에도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죠. 제가 몇 달 전 인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냥 빈민가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위험한 곳인데,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인도 크리스찬들하고 그냥 그 빈민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이분들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들고 다니던 페트병에 물을 부어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겨지지 않는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그 이동혁 장로님이 쓰고 다니던 모자를 벗겨가지고, 저기 손에 드는 게 헌금통이 아니고 모자입니다. 거기다 헌금을 걷는 거예요.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그리고 영접한 이분들에게 헌금을 걷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 가능하더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한 기쁨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미미한 액수의 돈이지만 헌금을 해요. 근데 그마저 없을 때 그 다음 이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미미한 헌금마저도 없으니까 바로 자기 집에 달려가서, 다음 그림을 볼까요? 저렇게 감자를 갖고 와요. 옛날 우리 농촌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정겨운 풍경이죠. 저거마저 없을 땐 그 다음에 접시에다가 저렇게 고구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헌금이라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순박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헌금이었을까? 참 감격스러운 현장이었어요. 헌금이라는 건 적어도 이런 순수함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헌금은 수많은 잘못된 불순물과 동기들이 개입되어서 헌금에 그 오롯이 드러나야 될 정신과 가치가 많이 손상되고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만 이 고린도 후서 9장에 나타난 헌금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1절을 보십시다.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앞을 좀 보십시다. 자,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예요. 은사도 많았고 또 죄도 많았고 반면에 또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전에, 이 성경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한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환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건 실제 역사 속에도 나타났던 무시무시한 기근이었어요. 이 성도들이 굶는 지경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이방 땅의 이방인들이, 이방 교인들이, 야, 이때 우리가 좀 은혜를 함께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냐? 우리 헌금하자 해서 자발적인 헌금 모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가장 모범을 보였던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교회가 일을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을 때 일을 못해요. 돈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재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1서부터 100까지 은혜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도 아, 여기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겠죠, 당연히. 근데 막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갈등의 내용이 뭐냐면, 헌금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들리는 말에 그 사도권을 돈 주고 샀다더라, 뭐 이런 엉뚱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파, 사도바울파까지 만들어져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가 당연히 만들어졌겠죠. 이 상황 속에서 사도바울이 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적절치 않다 해서 이걸 유벌시킵니다. 좀 뒀다 하자. 이제 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지난번에 그 중단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헌금 문제를 다시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글이에요. 자, 1절을 보세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재론해서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 1년 전부터 이 일을 시도했고, 사도 바울은 그 앞장섰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랑을 했었어요. 근데 3절을 좀 볼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디도와 이름모를 두 형제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수거해서 헌금을 배달하는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 형제들에 대한 그 인정된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준비하게 하려 하며. 그 뭘 준비한다는 말이 될까? 헌금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도착해서 그때서 막 헌금한다고 법석 떨지 말고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초점이 계속 준비가 강조가 됩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4절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앞을 보실까요? 참 연보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억지 연보입니다. 자, 이거 매우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결론은 연보는 여기 연보라고 해야 되는데 연자가 무슨 연자인지 아세요? 이 연자가 버릴 연자입니다. 발음을 조금 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버릴 연자의 보자는 도울 보자예요.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야, 연보통 가져가라. 너 연보통 그거 꼭 내야 된다. 까먹으면 안 된다. 애들 교회 보낼 때 엄마들이 그랬어요. 이게 버릴 연의 도울 보자입니다. 근데 이제 근간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헌금이요, 헌금. 그 헌금도 드릴 헌자에다가 쇠금자예요. 맞죠? 그 이게 이제 어느 표현이 맞냐의 논란이 좀 있어요, 사실은. 교계에도 보면. 근데 저는 그 둘 다가 틀리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헌금이라는 말 속에 드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연보라는 것은 어떤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을 뭐라고도 합니까? 연보.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어 가지고 그 연보가 맞냐, 헌금이 맞냐를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우리는 이 두 단어 속에 성경이 의도하는 개념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문제는 오늘 여기서 연보라고 했으니까 연보라고 말합시다. 자, 그런데 참 연보가 있고 억지 연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참 연보고 뭐가 억지 연보의 기준입니까? 오늘 여기에 표현대로라면 준비했다가 드린 연보는 참 연보고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드린 연보는 억지 연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즉흥적으로 해보셨잖아요. 여기에는 미묘하게도 불순한 동기가 개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불순한 동기가 개입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 기억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문맥을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순히 돈을 뚱쳐먹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의 동기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자,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구제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교회 재정은 초대교회니까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자기 전답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습니다. 이거라도 좀 어떻게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쉬울 때 순수한 동기로 바나바는 전답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야 역시 바나바야. 정말 저 사람은 행동과 삶이 같아. 짝짝짝 쫙 순진한 또 교인들은 그에 대해서 경의를 부하고 인기가 올라갔겠죠. 시선이 집중이 됐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아, 여보 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 이상한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만 짱구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입니까? 옆에 어떤 시선을 의식한 겁니까? 시선을 의식한 거죠. 그래서 일단 밭을 팔았어요. 그 현물을 만지고 이걸 정말 드리려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아까운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를 뚱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앞에 가져갔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일가를 던져요? 네가 나를 속여? 아니요. 네가 교회를 속여? 아니요.
뭐라고 지적했죠? 성령을 속이는구나. 누구를 속인다고요? 성령을 속이는구나. 이 결과로 이 부부는 시간 차이로 시체가 되어 떠며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얻은 충격과 결과는 두 문장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뭡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호름을 보고 어이구 무서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실체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상실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가장 잃어버린 가치가 뭔지 아세요? 이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고집이 주장되고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고 사람의 인기가 교회의 방향을 쥐어틀고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단순히 속인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대한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헌금은 그런 위험성이 있고 나아가서 내 안에 사탄이 그런 경쟁심과 공명심을 이용해서 불순한 동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왜 준비하라고 할까요? 이 말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해서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흡족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흡족한 대로 헌금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2절에 보시면 계속 헌금에 대한 가르침인데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은 천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헌금만 받으신다는 거죠? 마음이 드려진 헌금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헌금을 기도로 준비해라. 그런데 가끔가다가 뭐 부흥회 같은 데 참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날 그냥 BGM 깔아놓고 아주 구슬프게 멘트 날리고 쫙 서글프게 만들면 그냥 자기 서론 반 또 감동 반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막 집문서 내놓고 응? 그러면 교회가 막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서로를 속고 속아요. 그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됐네. 집에 이게 왜 이렇게 됐어? 그럼 아 그때 부흥회 때 미처 당신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 교회에 바쳤다고. 그럼 이제 당연히 그 남편은 예수를 믿는 남편이라도 그렇지 누굴 죽이려고 할까요? 이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이게 극단적인 신뢰이긴 하지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런 사례들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즉흥적인 헌금은 이런 잘못된 동기가 들어가고 불순한 그런 동기를 통해 사탄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뭘 강조했죠? 준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보십시다. 6절을 보세요. 이것이 이제 헌금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 이거 뭐 헌금 강조할 때 얼마나 이거보다 더 좋은 본문이 있을까요? 이게 과연 그런데 그런 의미일까요? 이제 이런 걸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 놓고 돈 먹기식에 마치 헌금이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계약금 정도로 곡해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건너뛰고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저를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여기 좀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해요. 첫째 씨. 그럼 이 씨가 무엇을 위해 심겨지는 겁니까? 열매를 위해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위해서 심어진 씨가 열매를 내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는 먹을 양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세 가지 주제가 등장을 했네요. 씨, 먹을 양식, 열매. 이 세 가지를 누가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 읽어드릴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뭐하게 하시리니? 더하게 하시리니. 자, 그러면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열매가 나기까지 기다리는 농사 짓는 동안에 먹고 살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씨도 하나님이 주세요. 맞죠? 오늘 여기 표현대로라면. 그런데 씨도 이해가 되고 먹을 양식도 이해가 되는데 열매는 농부들의 수고와 경작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 농부들이 흘린 땀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농사가 열매로 나오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뭡니까? 햇볕, 공기, 물입니다. 이거 사람이 어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생성해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조건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열매도 누가 주신다고 봐야 맞는 이해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봐야 맞는 이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자연히 질문이 올라와야 돼요. 오케이, 이해했어. 씨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동안 먹고 살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해를 했을 때 올라와야 될 자연스러운 질문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농사 이런 거 뭐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성경은 인간의 두 가지 책임을 강조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심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심었으면 열매를 뭐 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될까요? 거두는 작업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행동을 인간에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이제 어느 이제 강해학자가 이런 비유를 썼어요. 농번기 비유를 썼는데 아주 적실한 비유 같아요. 우리 보릿고개나 춘궁기라는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다 이제 거둬서 겨울 내내 먹어요. 그러면 씨 뿌릴 봄쯤 되면 집안에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애들 먹을 미음 끓일 것까지 다 떨어져요. 그럼 그때 뭘 먹냐 하면 이제 칡뿌리 같은 거 캐 먹거나 고구마 그리고 감자 같은 걸 먹어요. 우리는 요즘 그걸 건강으로 먹지만 그게 사실 보릿고개 때 양식 떨어져서 먹는 식량이었어요. 세상이 아주 바뀌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종자씨 아니에요. 봄이 오면 뿌릴 씨. 그거는 죽어도 먹어서는 안 돼요. 애가 보챈다고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먹으면 한 끼 허기는 채워. 그런데 1년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헌금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걸 여기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농부들이 그 종자 씨를 끝까지 먹어 치우지 않고 애들이 보채도 자기가 배가 고파도 남겼다가 심는 것을 여기서 헌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손 들어보세요. 돈이 쓸 데가 없고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계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돈이 많든 적든 헌금은 남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헌금일 수도 없죠. 헌금이라는 건 뭐죠? 내가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요거 한 달 헌금 안 내면 우리 아이 한 달치 과외는 시킬 수 있는데 그거 절제하고 유보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마치 농부들이 종자 씨 그렇게 끝까지 악착같이 확보했다가 더 긴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심고 드리는 것처럼 헌금은 그런 거예요. 이번에 가브리엘 집에 그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기관에 우리가 하나님이 좀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계세요. 그러면 돈 남은 거니까 헌금하자. 이래서 헌금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다 드린 만큼 내 삶에서 절제가 돼야 되고 유보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과정 없인 이 열매 우리에게 안겨주지 못할까요? 천만에요. 해달별도 만들어 하늘에 거시는 분인데 그거 못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어코 모든 걸 주시는 분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심고 거두는 책임은 우리에게 맡겼다고요. 그 이유와 동기가 오늘 결론이에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멋진 단어를 썼어요. 특권이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권을 이해한 사람만이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 이렇게 다니시다가 아주 뭐 기가 막힌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네?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제가 저 이렇게 양평 가다가 우리 교육자 한 분을 그 어느 순두부집에 데려가서 유명한 집이에요. 순두부집에 데려가서 이제 한상 차려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아, 김 목사 맛이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야, 왜 그래?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통스럽대요. 네? 야, 너 참 표현 하나 기가 막히다. 네? 이제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풍경이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맛과 경치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상식선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하, 여기 우리 와이프 데려와야지. 보통 그래. 아, 여기 우리 미스김 데려와야지.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에? 그건 미쳤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렬한 곳에 이렇게 눈물지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렬해 있어요.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이 귀한 일을 헌금을 드리도록 하는 것은 누구랑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랑 이 일을 좀 꼭 하고 싶다. 이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초대요, 특권이죠. 근데 이런 고귀한 헌금의 정신을 왜 헌금을 해야 복을 받고 안 하면 막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려놔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뒤끝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세요. 우린 장부에 썼다가 하나하나 호비고 파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역사와 기쁨에 초대하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이럴 때 우리가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온전한 헌금이 되어주시고 헌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부여하신 분으로서 자기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여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의 전 인생이 뭐가 돼야 옳겠어요? 우리가 헌금이 돼야 돼요. 결국 이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의 외부적, 단선적 표현에 불과하지 우리 전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처럼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 우리를 부욕해 만든 원리가 계속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묵상이 되고 원칙이 되고 순종회로까지 나아가는 기쁨과 특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